보드 레이아웃 실습 잘 해보셨죠? 아마 여러분들이 앞으로 많이 써야 될 레이아웃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이제 그리드 레이아웃인데요. 그리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와 같이 그 가로, 세로가 이렇게 되는 형태를 갖다 그리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는 종이 하는 것 같이. 이게 뭐냐면 컨테이너 공간을 동일한 사각형 격자로 분할하고 각 셀에 하나씩 컴포넌트를 배치하는 거다. 격자 구성은 행수와 열수로 한다. 이게 행수는 이거죠. 행수. 여기 행수, 행수, 행수. 행이 4죠. 그 다음에 열수는 이것을 말하죠. 하나, 둘, 셋. 이게 4열의 3. 행률. 그래서 4열의 3 이렇게 표시를 갖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호리전탈 갭. 그 다음에 여기 버티칼 갭. 이렇게 해가지고서 호리전탈 갭하고 버티컬 갭을 주어가지고서 그리드 레이아웃을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이게 들어갈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순서대로 차는 것을 갖다가 알 수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그런데 이게 처음에 이렇게 많을 때가 이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두 개밖에 없다 그러면 하나, 두개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습하면서 아실 텐데 어그 뭐야 이그 것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드 레이아웃은. 그래서 그리드 레이아웃을 쓸 때는 좀 조심스럽게 쓰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드 레이아웃의 생성자들하고 속성 이거 보면은 이런 디폴트 생성자가 있고 그다음에 행이 몇 개고 열이 몇 개다 하는 이런 것이 있고 그 행과 열과 호리전탈 갭과 버티컬 갭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들을 다 생략을 하면 디폴트 값은 0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죠. 디폴트 값은 0으로 되고 행과 열은 디폴트적으로 1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드 레이아웃 쓸 때는 미리 여러분들이 종이에다가 그림을 형태를 그려놓고 그 다음에 사용하는 것이 편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리드 레이아웃으로 입력 폼을 만들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리드 레이아웃으로 입력 폼을 갖다 만드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라 그럽니다. 시험에서도 여러분들 내가 시험 본다면은 요 그림을 주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나오도록 하시오 하는 것이 시험 문제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호리전탈 갭하고 버티컬 갭을 처음에는 안 주었다가 여기 안 주었죠? 그러다가 여기에서 추가로 버티컬 갭을 갖다 이렇게 주었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프로그램하는 것들하고 또 제가 실제적으로 실습을 하면서 어떻게 제가 하는가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습을 할 때는 정말로 제가 하는 순서대로 해야 되지 이 소스 책에서 제공하는 이 소스를 처음부터 1번서부터 몇 번까지 이렇게 쭉 쳐나가면은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벌써 실습에서는 다섯 번째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제 스타일을 여러분들이 거의 이제 알아가는 익숙하게 되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교과서 519쪽에 있는 그리드 레이아웃을 이용해 가지고서 폼을 만드는 것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 SEPT01 패키지에 가셔서 마우스 오른편을 클릭해 가지고 뉴 클래스 이름을 example 09 언더바 05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도 J프레임을 상속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아, J프레임을 이렇게 상속을 받고, 어우, 노고노고노고노고. 제가 너무 빨리 쳐버렸네요. 아, 너무 빨리 쳐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마우스 오른편에서 삭제를 갖다 하면 되겠습니다. 딜리트. 삭제를 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막 이렇게 서두르지 마세요. 네, 서두르는 것은 안 좋습니다. 이그젬플 이그젬플 09 언더바 05 이렇게 하고 브라우즈를 해가지고 J프레임을 상속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상속을 받고 여기 메인 메서드를 클릭을 하고서 피니쉬를 누르면은 이와 같이 나옵니다. 컨트롤 D를 눌러가지고서 New 하고 띄우고 컨트롤 스페이스에서 생성자를 이렇게 생성자를 설정을 합니다. 컨트롤 쉬프트 F 이렇게 눌러가지고서 하고요. 자, 여기 공간을 좀 마련해가지고서 생성자를 갖다가 또 만듭니다. 생성자를 만듭니다. 컨트롤 스페이스 치는 건 알겠죠? 컨트롤 D 해가지고서 여기에서 this.setTitle this.setTitle 이렇게 하셔가지고서 setTitle 해서 여기는 이제 09-05 이런 식으로 하고 this.setDefaultCloseOperation 이렇게 해가지고 ExitOnClose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사이즈를 결정해 줘야 되잖아요. this.setSize 해가지고서 사이즈 크기가 얼마냐면 300에 이건 주어지는 거죠. 200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this.setVisible 해가지고서 True 이렇게 해서 Ctrl Shift F 해가지고서 이렇게 정리를 잘 했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정리가 잘 됐습니다. 자, 그럼 이걸 한번 실행을 해봐야 나오죠? 실행을 하니까 화면이 이와 같이 나타났습니다. 잘된 거예요. 잘 됐어요. 자, 그러면은 그리드 레이아웃을 해가지고서 우리 책에 가면은 이름, 학번, 학과, 과목을 입력해 보는 거예요. 이름, 학과, 과목은 라벨이고, 그 다음에 그것들의 이름을 넣는 것은 텍스트 필드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있는 것들을 먼저 컨테이너를 설정을 하고 있죠. 컨테이너는 시티다. 이거 항상 똑같습니다. 컨테이너 시티 이렇게 해가지고서 밑에다가 임포트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거 제가 이제 벌써 다섯 번 이게 반복하는데 이번 주까지만 이게 제가 반복하는 걸 보여주고 다음 주볼 때는 이 기본이 돼 있는 상태에서 시작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 주에 잘 따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컨테이너가 설정이 되어 있고 필요한 것들을 J라벨이 있습니다. J라벨을 네임 이름하고 아이디 학번을 아이디라고 하고 학과를 DEPT라고 하고 과목을 서브젝트라고 할까요? 서브젝트 이렇게 J라벨을 4개를 하고요. 자, 여기서 J라벨이 저기 뭐야 빨간색으로 되기 때문에 자바 X 스윙의 J라벨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J 텍스트 필드도 필요해요. J 텍스트 필드. 컨트롤 스페이스를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가져오는 것이 좋아요. 텍스트 필드. 이렇게 해서 J 텍스트 필드에 이곳에 그 이름을 이름에 대한 텍스트 필드다. 이렇게 하죠. 아이디에 대한 텍스트 필드다. 그다음에 학과에 대한 텍스트 필드다. 서브젝트 과목에 대한 텍스트 필드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네 개를 또 이렇게 해당해서 선언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거 필드 변수라고 했죠. 이걸 필드 변수다. 필수 변수를 이와 같이 설정을 갖다 했죠. 자, 그러면 이것은 city는 this. get content pane 이렇게 하면은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보더 레이아웃이라고 그랬죠.
이건 보돌 레이아웃이죠. 디폴트가 이것을 뭘로 바꿔야 되느냐? 시티.setLayout 이렇게 해가지고서 New Grid Layout으로 이렇게 바꿔라 이거죠. Grid Layout으로 바꿔야 돼요. Grid Layout에 가로하고 세로의 숫자, 가로하고 세로의 숫자 이거죠. 4,2. 예, 로가 네 개고 컬럼이 두 개인 이런 것을 만들도록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는 나벨에 관계되는 거, 얘네들을 갖다가 또 이제 우리가 객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 객체를 만들어 보죠. 자, 네임은 뉴하고 컨트롤 스페이스 제이라벨이죠. 제이라벨의 이름이 뭐냐면은 이름이네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ID는 new하고 컨트롤 스페이스. 그러면은 또 이게 이름이 뭐냐면은 학번 이렇게 치고 학번을 치고 그 다음에 DEPT 학과는 new 띄우고 컨트롤 스페이스 하면은 이게 뭐가 되죠? 학과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학과.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과목 서브젝트는 new 하고 컨트롤 스페이스 이것은 뭐냐면은 과목 이렇게 해가지고서 네 개를 만들었어요. 네 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텍스트 필드도 네개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텍스트 필드도 네개 객체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name tf는 new 요건 텍스트 필드입니다. 텍스트 필드는 글자를 몇 자까지 넣을 것인가라고 이렇게 했는데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걸 갖다 꼭안 해줘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글자 자수를 설정할 때 자수를 넣어주면 좋아요. 왜냐면 우리가 무조건 이렇게 길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다섯 자는 작게 한다 하면 글자 자수를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IDTF는 new 하고 컨트롤 스페이스 하면 텍스트 필드 이렇게 해가지고서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학과 DPF는 new 하고 컨트롤 스페이스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죠. 과목 서브젝트 TF는 new 해가지고 텍스트 필드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네개다 만들었네요. 네개다 만들었습니다. 네 개를 다 만들었고 여덟 개다 만들었는데 이것을 컨테이너에다가 넣어줘야 되겠잖아요. 넣는 것은 우리가 add잖아요. add. 그래서 컨테이너에다가 넣어주기만 하면은 순서대로 넣어주기만 하면 상관은 없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넣어주도록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한번 실행을 갖다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실행을 하면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안 들어갔다는 걸 알고, 자, ct.add 이렇게 해가지고서 맨 먼저 넣을 것이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 네임을 이렇게 넣습니다. 그 다음에 ct.add 해가지고서 뭘 넣냐면은 이름 텍스트 필드, 네임 텍스트 필드를 이렇게 넣습니다. 넣고서 한번 저장을 하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름하고 텍스트 필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것들이 지금 4 곱하기 2로 돼야 되는데 지금 안 되잖아요. 자,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 건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름 옆에다가 오른쪽으로 이 텍스트 이름을 입력한 텍스트 필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앞에서 보는 것 같이 로가 4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드 레이아웃은 가로부터 이렇게 채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4개가 될 때까지는 이와 같은 형상이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cd.add 그 다음에 id 이렇게 먼저 하고, 그 다음에 ct.add 그 다음에 idtf까지 이렇게 한번 해보고서, 자, 4개를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와 같이 이제 가로가 4개가 다 찼습니다. 하나 둘셋넷 4개가 다 찼잖아요. 자, 그 다음에 다음부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ct.add 그 다음에 뭐였었죠? DPT, DPT 이렇게 하고, CT.add, DPT TF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한번 또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니까 이제는 4개가 넘어 6개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둘씩 이렇게 자리를 잡잖아요. 둘이를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ct.add 해가지고서, 마지막으로가 subject 이렇게 하고, ct.add 이렇게 하고 subject tf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하면은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는 가로하고 세로, 가로 세로, 가로 세로 이렇게 딱딱딱딱 맞는 걸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게 너무나 딱딱딱딱 붙었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드 레이아웃에 우리가 버티컬 갭을 좀 주고 싶다 이렇게 하면은,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서 ct. 우리가 set v갭 v갭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나타나잖아요. 이게 안 나타나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기서는 왜 그러냐면 컨테이너가 아니고 그리드 레이아웃을 가지고서 저기 수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레이아웃을 갖다 한 번만 써먹기 때문에 변수가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에서 우리가 그리드 레이아웃을 다음에 또 써먹으니까 그리드 레이아웃 해가지고서 GL은 new 그리드 레이아웃 이렇게 해가지고서 42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여기 안에는 이제는 GL이 있기 때문에 GL을 갖다 그대로 갖다 쓰고요. 이 GL에 대한 가로가 하나 더 있네요. GL. set v갭 여기에서 갭을 5로 이렇게 주면은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만 딱쓸 때에는 이와 같이 그 인스턴스의 이름을 설정을 안 해줘도 되지만은, 다음번에 재활용할 때는 이름을 붙여주는 게 좋다 이거죠. 그 좋은 예가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죠. 딱한 번만 쓰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 이름을 안 붙여줬죠. 근데 이거 다시 또 우리가 할 때는 이것의 이름을 갖다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9-5는 EX0905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줘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름을 붙이고 나서 써먹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 나오거든요. Is not used. 그래서 여기서는 써먹으려고 하니까 이름을 이렇게 해서 하나의 변수, 인스턴스 변수 이름을 넣었죠. 자,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해보니까 이제 떨어졌잖아요. 이렇게 같이 버티컬 갭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리드 레이아웃은 이와 같이 딱 설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입력을 해보세요. 이름이 뭐고, 학번이 뭐고, 학과가 뭐다. 이렇게 텍스트 필드가 입력이 되지 않습니까?
과목은 고급 프로그램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입력을 갖다가 되는 거예요. 이거 입력한 것을 우리가 아직 읽어들여오지는 않았는데, 한번 읽어들여오는 것도 간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이번에 하는 것이 이 라벨이 있지 않습니까? 라벨. 이 라벨. 라벨은 버튼하고 약간 달라요. 버튼은 누르면 어떤 액션이 일어나는 것이고, 라벨은 이렇게 이제 어떤 거 표시를 할 때잖아요. 그러면 라벨의 색깔을, 현재 색깔이, 라벨의 색깔이 지금 무슨 색깔입니까? 검은색이잖아요. 저 빨간색으로 이렇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름에 하나만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name. 세트 포그라운드라고 그랬죠? 이렇게 포그라운드 컬러. 뭘로 바꿀까요? 컬러. 블루로 바꿔볼까요? 컬러. 블루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름을 이렇게 실행을 시켜보면은 이 블루로 바뀌었죠? 저 라벨의 그럼 백그라운드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네임.set 백그라운드 해가지고서 컬러.백그라운드를 뭘로 할까요? 옐로우로 한번 해볼까요? 옐로우로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안 바뀌었죠? 뭐 잘못된 것이 있나?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할수 있는데, 이 라벨은 이 배경 색깔을 바꾸기 위해 가지고서는 이 투명도를 불투명으로 바꿔줘야 돼요. 투명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오파크라고 하는데, 투명도를 반드시 불투명하게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먼저 하기 전에, 얘를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name.setOpaque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파크를 갖다가 true로 이렇게 불투명하는 걸 true로 바꿔준다.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불투명하기 때문에 물감을 칠할 수 있는 거예요. 투명하게 하면은 안 나와요. 버튼하고 다르다. 이거 시험 문제도 잘 나옵니다. 라벨 같은 경우에는 배경을 투명으로 아니고 불투명으로 세팅을 시켜놔야만이 이 색깔이 바뀌어진다는 거죠. 학과도 한번 바꿔볼까요? 자, 여기 학과가 있지 않습니까? dpt.setOpaque 해가지고서 true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dpt.setBackground를 color.yellow로 이렇게 바꾸면은 이제는 색깔이 바뀐다는 거죠. 이렇게 색깔이 바뀐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라벨은 이와 같이 된다는 걸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텍스트 필드의 백그라운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도 한번 봐볼까요? 자, 텍스트 필드는, 그럼 네임 텍스트 필드를 보도록 하죠. 자, 네임 텍스트 필드에 네임 텍스트 필드 점 set 백그라운드를 color 점 뭐 블루 라고 이렇게 하면은 이 텍스트 필드는 이렇게 블루로 이게 바로 바뀝니다. 근데 라벨은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 꼭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